메뉴 뭐. 아, 중고차 왜 이렇게 비싸? 만나서 그렇게 핸드폰만 할 건 보지 말든가 그냥. 화부터 낼 거면 진짜 그만하던가. 그래 진짜 그만하자. 어? 헤어지고 다시 만난 내가 미친년이지. 맞아. 아 진짜 개싫어 진짜. 손님 주문하시겠어요? 아 여기 뭐가 맛있어요? 저희 뭐 스테이크류도 잘 나가고 파스타도 인기 있습니다. 그러면 스테이크? 스테이크 드세요. 그러면 한우 등심 스테이크 준비해드릴까요? 네네네. 죄송한데 저희가 1인 1메뉴여서 주문을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. 어, 저 시켰는데요? 예쁘. 아, 모르는 사람이에요. 금시총. 네. 저기요, 주문하래요. 저 아세요? 네, 모르는데 말 걸고 지랄이지? 손님, 죄송한데 하나 더 시켜주셔야 돼요. 아, 제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러는데 이거 로제 파스타 엄청 맵게 가능할까요? 아니 아니요, 로제 파스타 엄청 안 맵게 해주세요. 제 맵찔이에요, 맵찔. 내가 매운 걸 먹겠다는 네가 무슨 상관이세요? 지난주에도 위염 때문에 병원 갔잖아. 근데 무슨 매운 파스타, 아우 진짜. 내가 매운 걸 먹고 죽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시냐고요? 그냥 맵게 해주세요. 맞지, 죽든 말든. 용광로 파스타로 갔다 오세요. 주문하긴 도와드리겠습니다. 한우 등심 스테이크 하나, 로제 파스타 맵게 맞으시죠? 네. 음료나 더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? 아, 레드 와인 하나 주세요. 저 화이트 와인이요. 소주 제일 센 걸로요. 아니 아니요, 소주 갖다 주 마세요. 이게 완전 알코올 쓰레기예요. 야 솔직히 너 진짜 취하면 존나 무거워. 그거 누가 챙길 거야? 아 누구신데 자꾸 저한테 말 거시냐고. 저 아세요? 아, 저 밀렵군요.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. 진짜 뒤진 수가 있어. 어? 네, 주문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 멧돼지 로제 파스타랑 위염 걸린 한우 등심 스테이크 매운 와인 맞지? 등심 스테이크 로제 파스타 레드 와인이야. 로제 파스타 어디로 놔드릴까요? 가운데요. 아, 저 가만 있어. 야, 너 오른발 살짝 걸자. 멧돼지 씨, 매주 와이 드세요. 진짜 헤어지는 거니까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. 내 20대 청춘 너한테 다 바친 거 생각하면 열받아 지금도. 야 내가 더 지긋지긋해. 어?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진짜 언제까지 반복할 거야. 그리고 너 술 먹고 진짜 전화 좀 하지 마. 너 다른 남자 만나면 그거 버릇 고쳐. 새벽 꼭 4시에 전화해. 진짜 열받아 죽겠어 진짜. 우리 인연만큼 즐기다 즐겨 진짜. 진짜로 그만하자. 나는 너 밥 먹는 것만 봐도 꼴보기 싫어 이제. 그럼 더 꼴보기 쉽게 먹어야겠다. 어? 더 꼴보기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. 어? 맛있다. 아 꼴보기 좋아. 어 그럼 나도 더 꼴보기 쉽게 먹을 거야 나도. 아 진짜 꼴보기 싫어. 남자 새끼 그렇게 먹나 진짜. 야 아해 아해. 진짜 개꼴보기 토 나올 것 같아 진짜. 야 정 떨어져. 네가 더 정 떨어져. 야 너는 여자가 입에 묻히고 이게 뭐냐 그거 진짜. 아우 아우 진짜 입술 내밀어 봐. 아우. 어 멧돼지라 그런가? 죽어 진짜 너. 오 여기 사방팔방. 치워 치워 치워. 너는 어 나랑 헤어지면 진짜 누구 만날래? 네가 무슨 상관이세요? 내가 누굴 만나든. 그 남자가 개불쌍해서 그래. 뭐가 불쌍해? 완전 개딱지. 개딱지? 뭘 개딱지야? 또 하여튼 먹을 것만 줘가지고 개딱지를 여기서 왜 찾아? 아니, 귀가 안 들리세요? 늙어가지고. 네 늙었어요. 맛있게 드셨어요? 네. 계산도 해드릴까요? 네 계산. 이걸로 다 같이 계산하면 돼. 네 이걸로 해주세요. 저 새끼 돈이 없거든요. 좀 씁니다. 네 잠깐만요. 이걸로 해주세요. 92,0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어어 잠깐만. 각자 갖다 놓고 가보세요. 46,000원 네 결제 됐습니다. 돼요?
진짜 연락하지 마. 너 지웠어. 너나 연락하지 마. 야, 카톡도 줘. 아, 진짜 진짜. 아유. 둘 다 사이코패스인가?